안녕하세요. 이재문 해님입니다. 오늘은 탱탱볼 콜라겐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예요. 그것도 화장품 광고예요. 화장품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먹방에서 웬 화장품 광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음식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화장품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화장품 광고는 제가 오늘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저기 손에서 자꾸 깔짝깔짝 대시는 분이 있는데, 저기 제 핀을 자꾸 만지시는 분이 계신데, 초대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먹기도 하고, 제품을 좀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 하려고 모셨습니다. 신이! 와! 아니, 삼겹살 모양 핀이 있어요?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뷰티 크리에이터 신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니랑 또 거의 6개월 더 됐죠? 우리 만난 지? 아,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두번 찍는 거예요. 제가 녹음을 소리를 안 떠가지고 지금 아까 전 12시간 전에 만나서 이 그대로 한번 먹고 다시 먹는 중입니다. 아, 이제 거의 뭐 대사를 다 외워버렸죠, 언니, 네, 그죠? 그래서, 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랑 12시간 만에 만났는데요. 네네. 오늘 음식을 딱 봤을 때 뭔가가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한식? 아, 한식. 한식 느낌이 네. 좀 있죠. 그리고 약간 좀 탱탱탱탱탱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오늘의 주제랑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요. 오늘의 주제! 종근당 건강의 CKD의 청근탕!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크림. 저희가 원래 옷 바꿔입기 한번 아, 맞아요.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촬영을 이제 모셔야지, 생방송 모셔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부터 되게 심각해지고, 맞아요. 작년 말부터. 맞아요. 심각해지고, 저도 이사를 하는 바람에 좀 딜레이 되고 막 그랬는데, 광고로 이렇게 되는. 집이 너무 좋아요. 언니 광고하루에 3개씩 한다고. 오늘 3개 찍은 느낌이야. 아까 전에 땅에서부터 찍었어. 맞아.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네, 먹어볼게요. 저는 맛있겠어. 속꼬리부터 한번. 아, 또 이게, 제가 또 이게 콜라겐 덩어리 아닙니까? 맞아, 맞아. 보여드리면서 먹어야. 아까 이런 거 없었어. 잘했네, 잘했네. 아, 1집 좀 맛있더라. 그죠? 저 여기 오늘 처음 먹어보는 곳인데, 맛있더라고요. 두 번째 먹잖아요. 두 번째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진짜 먹방 때 한번 시켜 먹을 거예요. 아구찜. 아구찜. 제 아구찜. 아구찜에 콩나물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콜라겐이 이 음식에 왜 생각해보면 돼지 껍데기라든가 닭발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네. 많이 있긴 있는데, 이게 흡수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배출이 된대요. 이게 분자가 조금 높아가지고, 고분자여가지고, 흡수가 다 되지 않고 좀 이렇게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또 예, 근데 얘기 또, 들었죠. 고기보다는 그래도 생선이 조금 저분자여가지고 좀 네. 흡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선보다 훨씬 더 저분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CKD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크림이라고 합니다. 이 돼지고기나 그런 게 30만 달톤, 그리고 이제 생선이 2천 달톤, 그리고 저또 오늘의 주제 주인공 친구는 300달톤이라는 되게 작은 우주 먼지 같은 그런 입자를 만들어서 또 제가 또 뷰티 유튜버 아닙니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플렉시블 리포솜. 뭐라고요? 플렉시블이라는 뜻은 이제 약간 말랑말랑하다는 뜻이고, 리포솜이라는 게 화장품 제품들을 되게 많이 쓰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 유명한 기초 제품들은 거의 다그 리포솜 기술을 사용해서 그 타겟 그 성분을 피부로 이제 무너지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플렉시블 리포솜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그300달톤의 저분자가 피부로 쏙쏙쏙쏙 잘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 청근탕 건강이 또 제약회사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이제 임상 실험이 보통 돈이 많이 드니까 잘안 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인프라가 효과가 있다, 좋아가지고. 약간 이런. 언니 우리 너무 잘한다, 두 번째. 계속 고개 보고 고개 숙였다가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척척척척 아까 리허설했습니다. 리허설. 근데 신님은 어떻게 영상 잘 하시고 하세요? 우리 고인물 썩은 물인가? 뭐지? 진짜 여기 한 8년 차 되거든요.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조상이시네. 조상 오디오 날리지 말고 연결 잘해. 언니 알았지?
저는 요즘 이제 2021년을 맞아서 이제 조금 뭐 이제 또 다른 컨텐츠 아이디어도 짜고 이제 조금 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면 신님 거 보면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생방송 진짜 한번 오세요. 완전 재밌을 것 같아. 언제? 생방송? 네, 생방송으로. 생방송 한번 오겠습니다. 동공 안 흔들리 자신 있어요? 멘탈 안 흔들리 자신 있어? 아, 그럼요. 8년차인데, 언니. 8년차니까. 8년차니까. 몸이 흔들리죠? 어떡하지? 아, 네, 저거 주셔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저도 발라봤거든요? 약간 제형이 좀 쫀쫀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약간 땡겨주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게 제형 자체가 굉장히 버터리한 제형이라서. 제가 진짜 안티에이징 안 발랐었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주름이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수분크림 하나만 딱 바르고 끝났었는데, 와, 요즘에 무조건. 무조건 좀 두껍게 발라야 된다? 무조건 저 분자 300크림 완전 이제 계속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제품에 뭔가 효능을 확실히 느껴보고 하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잘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크림 관련해서 또 이제 언니랑 이렇게 콜라보 한번 하고 또 다음번에 제 채널에서 또 한번 하거든요. 맞아 저도 갑니다. 4월달에 그때는 약간 스포를 하자면 우리가 또 몸이 워낙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니가 제일 안 입을 것 같은 스타일 나도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스타일의 옷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우리 뭐 인형 놀이 하듯이 입어보면 어떨까. 근데 진짜 제가 옷 고르기 진짜 힘들어. 왜냐면 허리 사이즈는 30, 32인데 왜 가슴 사이즈가 116이라니까? 가빠가? 심지어 B컵인데 116이 쉽지 않아요. 브라자 입어보게 할래. 언니한테 맞는 브라자 찾기. 제가 또 속옷 또 전문가거든요. 아 봤어요. 아 속옷 입어보기에는 근데 어떻게 카메라에 다 모자이크 투성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흰색 옷 입고 뭐 회색 뭐 아 저 그 스킨톤 하잖아요? 옷 입고 하긴 해요. 근데 그 너무 웃겨갖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저는 언제든 망가질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전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아 그럼 팬티? 아 요즘 고민이 제가 먹방하기 전에 항상 좀 한두 시간 정도 자야 된단 말이죠. 이제 방송만 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언니 주무시고 오셨네요. 그게 베개자국이 지워지지 않아요. 이 주름이. 그게 또 탄성과 관련이 좀 있죠. 어렸을 때 금방 돌아왔는데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자국이 막 남는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팁은 일단 첫 번째로는 또 이제 탄력 관리를 해주는 게 그쵸. 첫 번째고 이제 작은 양을 좀 오랫동안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제가 최근에 쓰는 마스크가 되게 그 쿠션 퍼프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마스크가 있거든요. 좀 자국이 덜해서 좋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은 남을 수 있어. 네. 자국이 날 수는 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탄력이.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된다? 종근당 건강에 CKD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크림을 써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음식은 이 정도면은 네,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제품 소개도 좀 해야 되니까. 마늘 드셔야죠. 씻었어요? 안 씻었어. 아니, 안 씻는 거 그래. 꼭지도 안 뗐어. 근데 마늘에도 콜라겐이 있나? 아, 콜라겐이 아니라 마늘의 유황 성분이 콜라겐 유지해주는데 조금 도움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준비했죠. 자, 우리 맛있게 또 콜라겐 가득가득한 걸로 먹어보았고요. 제가 화장품 광고할 일이 없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님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 이쪽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해주셔서. 콜라보가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그 광고주분께서 이렇게 또 탁 두 분이서 맞아요. 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를 꼭 집으셨대. 저희가 또 케미가 아주 맞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몸무게부터 발 사이즈까지. 그래서 이 CKD 총큰당의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들어간 크림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콜라겐을 이제 밖에서 어떻게 보면 발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피부 안쪽에서 콜라겐을 또 생성하게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대요. 레티날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제 피부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이고 그 레티날이 좀 덜 들어간 게 요 큰 데일리 사이즈고 그게 좀 많이 들어가서 햇빛을 안 보면 좋은 게 이제 요 사이즈예요. 아, 이건 햇빛을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레티날 자체가 햇빛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밤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중 크림이 있고 그냥 300 크림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데일리로 그냥 낮밤에 다 쓰고 요거는 이제 밤에 쓰고 요런 용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저는 발라보긴 했는데 제형이 쫀쫀해가지고 향도 되게 약간 레몬향처럼 상큼한 향이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게. 이런 장면들을 또 계속 보여줘야 이게 또 어떤 제형인지 이제 버터리한 제형인지 이런 것들이 아 손톱 이렇게 더러워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약간 이런 오돌오돌한 캡슐 같은 게 들어있는데 요 캡슐이 이제 그 리포섬 플렉시블 리포섬 기술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향도 너무 향도 너무 좋아요. 약간 레티나 약간 이런 레몬 느낌의 그런 게 좀 있어. 아, 역시 전문가를 달라요. 오늘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박. 요런 크림이고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촉촉 쫀쫀하고 좀 팡팡 땡겨진 그런 리치한 크림입니다. 이 크림도 3만 원대로 그 성분이나 그런 효과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거 이 정도면 가격이 진짜 괜찮은 거죠. 이것도 한번 제형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조금 더 레몬 컬러가 짙은 제품이고요. 얘는 이제 안에 입자보다는 조금 더 레티날 성분이 많이 들어서 약간 옐로우빛이 나는 조금 더 쫀쫀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형이 약간 좀 더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네, 조금 더 매끈. 약간 제가 목주름이 이미 늦었어. 이거 언제 생긴 거야, 언니? 이거 한 줄은 네. 20대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한 줄은 30대 생겼어. 그리고 이미 늦었어. 언니, 제가 꼬매드릴게요. 잠깐만. 언니, 제가 꼬매드릴게요. 콜라겐 크림으로 제가. 아까보다 더 잘 그렸어. 아, 잘 꾸미셨네. 의사 선생님이셨네. 아, 그러면 우리 신님은 없어요? 아, 이미 하나 있다. 있다. 주름 있어. 또 어디 주름 걱정인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탱탱이에요, 요즘 너무 탱탱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언니, 팔자 주름이 있어. 아니야. 이게 팔자에 또 살짝. 또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발라주시면 아까 눈에 있다 이거 아까 눈에 좀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럼 눈꼬리가 자꾸 내려가길래 눈꼬리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네. 웃는 상으로 이제 만들어드릴게요. 아 정말요? 아 좋네요. 할머니인 것 같아. 그리고 종근당 건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런 기술적인 게 좀 믿음직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좀 예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네, 인프라? 인프라가 네. 있잖아요. 언니가 맛있다 그러는 거는 왠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좋다는 제품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종근당도 이유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종근당 건강에 네. CKD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크림 네.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가격이 또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격이 한 300만 원 300만 원이요? 나 못 사겠는데? 내가 돈 아무리 벌어도 나 300만 원짜리 못 사. 오늘 진짜 맛있게 먹방도 하고 그러니까 먹기 흡수 먹는 것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바르기도 해보고 콜라겐이 중요한 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요. 그렇죠.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관심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다가 뭔가 관심이 생겼어요. 오늘 한케 형님께 어떠셨어요? 오늘 또 제가 식사를 또 이렇게 언니네 집에 와서 다음에는 진짜 정말 술이라도 한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크림 이 크림을 또 언니랑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여러 번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4월 달에는 네. 제가 또 가서 메이크업도 받고 네, 속옷도 갈아입고 레깅스 받고 있고 지금 아주 아이디어를 짜는 중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무조건 다 하는 걸로 왜냐면 오늘 두 번 오셨기 때문에 난 모든 걸 다 해드릴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신님과 되게 재밌는 방송도 해보고 유익하게 또 유익한 정보도 네. 많이 들어보고 네. 또 크림 소개도 이렇게 재밌게 해봤습니다. 네. 우리 님들 또 4월 우리 방송 우리 신님 방송에서도 포드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종근당 건강의 CKD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크림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